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이제, 팔트원 사주와 현실에서 네 번째입니다. 사주와 현실 네 번째, 교육, 진학, 육아, 여기 관련된 글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 글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글인데, 땅 팔아서 공부한 사람과 소 팔아서 공부한 사람. 땅 팔아서 공부한 사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러니까 도시 출신들은 잘 모르겠는데 시골 출신들이 뭐 성공했을 때 아니 뭐 성공 아니라도 그냥 뭐 직장 다니거나 이러면 나는 땅 팔아서 공부했다. 나는 소 팔아서 공부했다. 막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공부시키신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아, 우리 아는 땅 팔아서 공부시켰다. 우리 애는 소 팔아서 공부시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땅 팔아서 공부한 사람과 소 팔아서 공부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골 출신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논밭, 즉, 땅을 팔아서 공부한 사람과 소를 팔아서 공부한 사람으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땅 팔아서 공부한 사람보다 소를 팔아서 공부한 사람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이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더잘돼 있는지. 그러니까, 아, 우리는 땅이 많아서 땅 팔아서 공부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우리는 소 팔아서 공부했다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되는 거죠. 제 관찰은 소 팔아서 한 사람이 훨씬 잘 되더라 이겁니다. 똑같이 농촌 출신이고, 농가 재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농지와 소를 팔아서 공부를 한 것인데 왜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확인한 걸까? 사주명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질문해 볼수 있죠. 그러면 농촌 있으면 땅도 있고 소도 있을 텐데 그걸 둘다판 그래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성향이 팔면 하나만 팔아요. 둘다 파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땅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명리학에서, 사주명리학에서 부동산은 재산 중에서도 문서재산, 즉 인성재산으로 본다. 땅은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 인성재산이에요. 인성. 인성. 그리고 이 인성 재산은 문서 재산이죠. 문서 재산. 문서. 문서 재산. 실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으로 보지 않고 땅의 소유권을 문서 형태로 사고 팔기 때문에 문서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소는 역시나 바로 돈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로 보지 않는다. 사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잘 돌보고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키우는 의미를 가진 식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를 판다는 말은 이른바 송아지를 낳아서 파는 거죠. 그죠? 송아지를 낳아서 파는 거죠. 그래서 식신재산으로 봅니다. 식신재산. 그리고 사주명리학에서 공부는 인성의 영역에 속하고 인성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또 공부라는 거예요. 그죠? 얘도 식신도 공부의 영역으로 이게 문창의 영역이라고 보죠. 그죠? 문창의 영역. 공부하는 움직임이죠. 공부하는 움직임입니다, 식신은.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는. 사주명리학은 음양학이다. 사람의 삶이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음양학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삶이란 거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유는 음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음양으로 보잖아요. 음양은 뭐다?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죠?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썩은 것,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그냥 죽은 것이에요. 썩은 것, 죽은 것.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가치가 없어진다. 형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형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기를 바탕으로 땅을 팔아서 공부하는 것과 소를 팔아서 공부하는 것의 차이를 보시면 부모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공부하면 땅이 뭐다? 공부죠. 그죠? 공부를 팔아서 갔다 공부를 팔아서 공부를 팔아서 공부를 하는 형태. 그죠? 인성을 팔아서 인성을 파는 형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죠? 식신을 팔아서 인성을 버는 형태. 이래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죠. 그죠?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뒤에 공간이 나오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던 거, 비겁, 식신,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땅을 팔아서 공부하는 거는 인성에서 그냥 인성.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건데, 식신, 인성을 팔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소를 파는, 소를, 요걸 읽어보고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소를 팔아서 시키는 공부는 어떨까? 식신재산인 소를 팔아서 공부하면, 공부에 투자하면 식신이 인성으로 변하는데 식신을 팔아서 그러니까 식신을 땅을 파는 거죠. 식신을 팔면 식신 재산인 소를 팔아서 공부에 투자하면 식신이 인성으로 변하는데 일단 변화가 있다는 자체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사주 용어를 통해 설명해 보면 식신은 관을 갖게 하고 이게 극하는 거죠. 그죠? 극하는 형태. 관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관은 그죠? 관을 갖게 하고 관은 나에게 공부 일을 시킨다. 극하는 거죠. 그죠? 나를 극하죠. 식신은 관을 극하고, 관은 비겁을 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일이나 공부를 통해 죄를 벌어들이고, 나는 죄를 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어지는 죄는 다시 보다 인성으로 가고, 다시 인성은 식신을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주명리학 용어로 육친의 상극이 육친의 상극이라고 하는 과정은 인간의 삶이 변화를 통해 발전하고 번창함을 나타낸다. 부모가 소를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사주명리학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요소인 관, 인, 식상, 재 하나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설명이 부잣집 아들 공부시키러 돈 팔고 밥 팔다가 집안 거들났다는 얘기는 사주명리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이 공부도 하고, 이전에 설명을 이제,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가 식신은 이유는 소 그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소가 낳은 새끼, 송아지를 파는 거죠. 송아지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소를 팔아서 공부시키는 부모는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번에 송아지 놓으면 송아지 팔아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부모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걸 알죠?
자기도 그걸 봤으니까 아는 거죠. 땅을 팔아서 공부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어디 밭 있는데 그거 팔아서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밭 있는데 밥 팔아서 뭐 해줄게? 그 밭 파는데 부모의 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그냥 있는 거 판다는 의미니까.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는 소는 보죠. 송아지도 보죠. 눈앞에 얼렁얼렁 거리는 거 보잖아요. 집에 가면은 있는 거 보잖아요. 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땅. 제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분들한테는 가까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 부동산이 사놓는지도 모르고 팔아야 될 때 못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 그러니까 어디 있는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팔아서 공부하는데 보태줄게.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아 공돈 생기면 줄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애가 과연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소는 분명히 뭐다? 소는 분명히 내가 직접 소 뭐 집에 가면 방학 때나 이럴 때 집에 가면 소 요물도 먹일 거고 그죠? 떠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방학 때는 집에 갈 거 아닙니까? 뭔가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고. 그걸 팔아서 새끼 놓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죠? 그걸 또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그걸 아니까, 그 부모의 노력을 아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훨씬 더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본다면, 똑같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생상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 내가 부모를 신경 쓰게 만들고 뭐 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떻다? 자식이 돈만 받아서 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 공부시키려고 논 팔고 밥 팔다가 뭐 집안 그들렀다는 얘기는 사주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이 공부도 하고 부와 명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대손손 부를 이어온 부잣집 들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한 푼 주거나 물건을 사줄 때 그냥 주는 적이 없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심부름을 시킨 후에 그 보상으로 줬다. 또 집안에 동물이나 식물을 둬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게 만들고 책임지게 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줬다. 이는 가정교육을 통해 식신의 가치를 심어준 것이다. 재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가정에서부터 교육함으로써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부의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는 강남이고 미국에서는 뭐 버버리 힐즈나 아니면은 부자 동네 많죠. 뉴저지에 그런 동네도 있고.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 주에 각 부자 동네 그런 동네를 보면 대부분 이 교육을 시킬 때 그냥 안 시켜요. 정말 실제 용돈을 주고 할 때도 꼭 일을 시켜서 줍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식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왜 그렇게 뭐 돈도 많은데 그 공부시키냐 했을 때 딱 하는 말은 딱 그거죠. 아 제가 재산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재산을 지키는 법. 그러니까 그 재산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겠죠. 이제 땅 팔아서 공부한 사람과 소 팔아서 공부한 사람. 요즘은 대부분 도심이 돼 있으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겠지만 제가 전에 비슷한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엄마가 고생하면 애들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개념상으로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왜 마찬가지냐면 엄마를 주로 인성으로 보는데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건 식신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식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어떨 것이다? 관을 극하면서 자기의
명예 자존심도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높이고, 그게 공부로 이루어낼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상극의 의미라는 게 이런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예전에 주역이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역의 판단법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64개나 되고 그게 조합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사주 자체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그죠. 자꾸 현실에 비겁, 식신, 재성, 관성, 인성을 자꾸 적응하시는 노력을 하시면 이거 자체만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묻는 분들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답을 받아간다? 이 상생상극의 답을 받아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제목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